네, 반갑습니다. 3월 2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부울솔로 오시면 되고, 여의도에 5번 출구로 나오셔도 되고요. 대신 한 5분, 10분 정도 걸으셔야 돼요. 색강역 1번 출구는 바로 옆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참가비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새빨간 투자, 이상로 빨간 주식 다 됩니다. 검색되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MTN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저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가입 문의는 MTN 또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연락하셔가지고, 그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중하게 다 거절합니다. 따로 대면 상담은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잠깐 한번 알아보실 텐데, 시장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0.3%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0.2% 또 상승 마감했어요. 환율이 1127원 49전을 가리키면서 1130원 위로 이제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다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유지가 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상관관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환율이 떨어질 수 있고, 나가면 나갈수록 환율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외환 보유고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3%, 코스닥이 0.8%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뭐안 좋은 날이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뭐 조금 많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라는 건 긍정적이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매수를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때요? 전기전자에 3,500억이 집행됐어요. 나머지 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낙폭 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유입됐다고 봐야 되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더 반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수가 반등이 됐는데,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나스닥의 포인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갇혀져 있는 자리거든요. 뚫지 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 과정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대부분 다 이제 실리콘밸리 기술주들이 많고, 그 다우 같은 경우에 전방 산업이라든지 기초 산업군 위주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왔죠. 기준선 위로. 결국에는 이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그리고 전일은 IT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가 좋았다시피 이런 부분이 오늘 하루 만에 좀더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항상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가 반등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타의 수급이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관이 돈이 엄청나게 많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돈이 많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 때 같으면 10 중에 5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5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눠 가졌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10 중에 8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나눠 가졌죠. 그러면 파이는 그대로인데 돌아갈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적어져요. 2를 나눠 가지고 2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걸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파이가 커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기간도 엄청 어렵고 환매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돈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함부로 할수 없어요. 그렇다면 좀더이 중에서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럼 오늘 낙폭가드 종목군들, 뭐 철강금속 업종이라든지, 아니 서비스 업종,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갔고,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전기전 업종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대로 그러면 SK하이닉스 넘어서 올라갈 것이냐? 요거는 또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럼 앞에서 지지를, 그 저항을 보였던 이 47,000 자리를 돌파를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매수한 건 좋았어요. 매수한 건 좋았는데, 자, 보세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땠어요? 지수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죠? 다시 한번 더, 요렇게. 움직임 나타났죠. 근데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같이 매수를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지수를 올리는 매수를 같이 해줬습니다. 동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장 후반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은 수동적인 형태, 방어적인 스탠스로 매수를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가격적인 부담감을 좀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자, 고가 권역에 2200포인트를 맞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고, 일단은 지수가 한번 여기 고가 권역이었던 자리, 어디였죠 그때? 요 자리였죠. 2230포인트 가까이는 한번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2300포인트, 2230포인트 터치를 해주면 다시 뭐 조정은, 어차피 조정은 깊게 들어오더라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2300, 2230포인트까지 못 가준다면 그때는 횡보가 상당 부분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급하게 살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기될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연기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어차피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47,000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폭이 2,000원 보이긴데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SK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더 지켜보자. 앞에서 일단 78,000원까지 반등이 쉽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또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잠깐 넘어가서 뭐 좋은 뉴스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올린 거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예정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나스닥 기술주가 올랐다고 해서 이만큼의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의 지수 상승 자체는 좀더 횡보를 또는 쉬기 위해서 단기간에 본인들 물량을 조금 정리하려는 그런 단기성 트레이딩 영역에 해당될 수도 있다. 얘네들은 이제 돈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쓸수록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이자가 붙습니다. 신용 물량도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금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주가를 올려가지고 급한 물량은 팔고 그 다음에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포지션 자체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보면,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계속 빠지는데, 결국 외국인들 매도하니까 지수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다는 거죠, 지금. 위축됐다는 것이 오늘 시장을 보시면, 자, 오늘 수소차는 뭐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차라리 이런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선주, 뭐 5G, 경협주, 기계 철강, 뭐 화학, 네? 그 OLED 장비, 화장품 다 빠졌는데,
우리가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은 좀 올랐죠. SN 코어, 삼성 SDS, RS 오토메이션은 우리가 지금 조금 시장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코스닥이 이대로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거기에 장사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코스닥은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은 뭐 지수가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악재가 될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쉽게 안 돼요. 그게 만약에 6월달까지 연기가 된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사실 지수가. 아무리 그 코스닥이 개별주 역량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사실 오늘 이 시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금강산 관련주, 뭐 개성공단, 뭐 지금 철도, 가스관, 농업주 이런 것들 다 빠지잖아요. 이 빠지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우리가 보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들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회의론적인 생각이 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미사일은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북한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어요. 결과만을 본다면 미사일 안쏜거 인정. 근데 금강산 안 되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개성공단 안 되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안 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미사일 안 쏘고 있었는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결정하고 다시 한번더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사일까지 쏴버리면 이거 뭐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남북에 대해서 경협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었는데 도토리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사일까지 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도 야 뭐야 이거 시장 재평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니까 외국인들도 쉽게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북한을 싫어하는 것은 그 개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싫어할 수 있지.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주식 시장이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가려면 이 북한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좀 더, 진전이 돼줘야 됩니다. 진전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시장이. 계속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좀더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협주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한 두세 달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겠죠. 바닥권역을. 오늘도 또 방산주가 반등 나왔는데, 물론 방산주가 마지막에 조금 빠진 거는, 시장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반등.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반등 나왔어요. 오늘 LG화학, 삼성 SDI, 뭐, 일진 머티리얼즈, PNT, P&E 솔루션은 오늘 좀 쉬어가고 포스코캠텍까지 반등 났는데 과연 의미를 둘수 있을까? 조금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냥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수소차 얘기했죠. 수소차가 올라가면 전기차가 빠지고 전기차가 올라가면 수소차 빠집니다. 오늘 수소차 어떻게 됐어요? 수소차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반등도 크게 나타났다 봐야 돼요. 물론 얘네들 일단 기본적인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전기차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요. 반등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전략 좀 짜보면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화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생명과학에 대해 LG 생명과학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래서 그 LG 생명과학이 여기 이 회사에 이제 피인수가 됐잖아요. LG화학이 합병이 되면서 안에 부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 주가는 다시 한번더이 3만 39만 원짜리까지 한번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반등 나오면 또다시 거래량까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요 자리, 앞에서 있던 이 22만 원짜리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량을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다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단을 21만 원선 정도는 조금 손절 라인으로, 커트라인으로 조금 봐야 되는 거고, 고가 권역에서는 22만 원짜리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22만 5천 원, 뭐 23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요 밑에 21만 원짜리를 좀더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자, 포스코 캠텍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더 또다시 시도를 하는데, 여전히 이 자리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량이 떨어진 자리,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반등 나오더라도 요거를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밑에서 한 6만 9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시도가 되면, 또는 돌파가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 늦지 않다.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죠. 앞에 투매성 물량이 보이시죠? 이 물량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걸 또다시 회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거래량들로는 아직까지 조금 힘듭니다. 오늘의 요 상승 이후, 내일 만약에, 이 자리, 밑에서 올렸던 하단은 한 4만 400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자리 자체를 조금 버텨준다면, 요 매물대를 지지 삼아서, 요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배팅이 나오겠죠. 한 4만 3천원에서 4만 4천원 정도까지. 만약 요 자리까지 다시 한번 더 얘네들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개별적인 성향으로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앞서 봤던 종목군들 중에 굳이 제가 여기서 2차 전지 안에서 좀더 반등 자체가 좀 강하다 하는 것을 오늘 시장만 보고 판단 한번 해본다면, LG화학하고 일진 머티리얼 이런 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소차 급락의 나비 효과 적어놨는데, 오늘 수소차가 급락을 했어요. 어제 뭐라 했어요? 재료가 노출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료가 노출됐는데 어제 샀던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재료가 노출될 때는 사면 안 돼요. 뉴스가 나올 때는. 항상 뉴스가 없을 때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면 EM 코리아, 그리고 유로수, 오늘 유로수 많이 빠졌죠. 오늘 상당 부분 빠졌는데, 자, 왜 근데 제가 나비 효과를 적어놨느냐.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리 깊으면 산이 높고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습니다. 주봉을 잠깐 보시면, 월봉 보시면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여기죠. 지금 그 많은 거래량 밑으로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의 바닥이 다져질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자리는 팔 때가 아닙니다. 팔 때가 아니에요. 거의 바닥 구간까지 저는 다 내려온다고, 다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로수 같은 것들. 지금 보면 EM 코리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건 아직까지 빠질 기간이 좀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수 같은 경우에 요 자리 밑으로 요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볼 때,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요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고, 62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요런 큰긴 양봉 자체가 형성됐던 밑에 구간까지 한번 터치를 해줘야지만, 개인들이 투매가 발생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좀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또 수소차. J&K 히터도 볼까요? 이것도 좀더 빠져야겠죠. 어제는 결국 이익실현 물량이었고, 여기서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투매가. 이렇게, 투매가. 지금 자리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유로수가 빨리 빠진다는 것은 밑에서 또다시 한번더 지지를 테스트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신규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타이밍에 접근할지 여부를 좀더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보고, 지금은 좀더 관망해 보자. 이게 반드시 타이밍이 또다시 옵니다. 수소차도. 그 부분을 좀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이대로 죽는 산업 절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미코 해볼까요? 미코. GMB 코리아? 미코? 미코 한번 가져볼게요. 미코도 지금 시세는 붙였지만, 자, 이것도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한번 깨줘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반등이 약해지면서 투매가 이래 한번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 하방을 좀 열어놔야 돼. 그래서 한 6만원까지, 6천원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다. 이것도. 그것도 조금 감안하면서 봐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오늘 인하했어요.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인하했습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003인가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이 그러면 올랐어야 되는데, 막 크게 오늘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아, 그리고 지금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거절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 실적이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의견은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 의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이 나쁜 것을 확인을 하고 이 기업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적자야. 실적이 개판이야. 너 그거 개판이야? 시험지 냈어. 그래, 너 그거 개판 맞아. 오케이. 너의 실적 나빠. 인정. 인정 도장을 찍어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실적 좋아? 재료 보자. 그래, 진짜 실적 좋네? 잘했어. 인정. 자, 근데 자료를 냈어. 너가 실적 좋아? 그래, 보자. 뭐야? 여기에 대한 증빙은 어딨어? 증빙 자료 어딨어? 없어요. 없어? 실적이 좋은데 없어? 그럼 의견 거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의견 거절이 안 논다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나쁜 기업이 의견 거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보셔야 돼요. 실적이 나빠. 증빙 자료는 여기, 여기, 여기요. 야, 너 진짜 나쁘네. 적정.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실적이 진짜 좋은지, 아니, 너희가 실적이 진짜 나쁜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게. 증빙 자료 내놔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술통, 오늘 하도 이제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좀안 좋은 소리도 좀 했는데, 기술특례 기업에 대해서 한번 그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기술특례 기업을 쭉 적어가지고, 이제 좀 올려놓으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선의로, 선의에 대한 마음으로 이 기술특례 기업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설명을 했죠. 실적이 5개년 동안 적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적 개판 5분 전이라 상장 폐지 안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이분이 몇분 됐어요. 캔서로비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 아, 캔서로비 그때 적혀 있어가지고 샀다. 자, 이미 말부터가 삐뚤어진 거죠. 여기 적혀 있어서 샀다. 이상우 전문가님 책임지세요. 헛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실적이 개판 5분 전이라도 상장 폐지 안 당한다. 5개년 동안 봐준다. 근데 캔소룸은 왜 상장 폐지 지금 절차를 밟게 됐습니까? 얘기했잖아. 증빙 자료를 내놔란 말이에요.
그새 회사가 증빙 자료가 없으면 기술특례 기업도 당연히 안 되지. 아니, 적자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적자예요라고 솔직하게 다 까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만큼 적자예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내 기술특례 기업이니까 봐줄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 우리 적자예요. 아, 그래, 알았어. 봐줄 테니까 자료 한번 내놔봐. 아, 미안해요. 자료는 없어요. 이건 배째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죠. 근데 내가 여기 이걸 한번 게시를 해놨다고 해서 이걸 보고, 아, 여기 있던 종목을 샀는데 지금, 상장 폐지 절차가 돼가지고,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떡해. 아니, 내그 캔서로비라는 종목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 자료를 선의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난 너무 황당하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매정하게 하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라는 것은 증빙을 받는 과정,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적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자는 상관없어. 근데 자료는 내야 되잖아. 기본적인 자료는. 적자니까 자료도 안 내버리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는 뭐가 되는 거야? 봉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자료는 있어줘야 될거 아니야. 실적이 적자라며. 이 정도 마이너스 5억이래. 아, 그래, 알겠어. 잘했다는 거야. 못해도 된다. 너희는 기술 특례니까 인정해줄게. 자료는 내놔라는 거야. 그 자료도 없다. 야, 씨, 그러면 기술 특례를 해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 그, 지금, 여기는. 그니까 지금 캔서럼 얘네들은, 아니, 바보예요, 얘네들은.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라면 얘네들은 바보야. 적자라도 봐주는데 왜그 자료를 제출 안 하냐, 이 말이지. 아니, 그런 거는, 이거는 회계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리팀이. 이 총무팀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그 자료를, 제대로 증빙하는 자료를, 그래 해서 왜 제출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는. 그래도 뭐,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곧장, 되죠. 근데 다행히, 1년에 대한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에 한번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감사 보고서 걸린 기업은 지금 이의 신청 한번 해야 되고 다음 달 넘어가 4월 1일부로 한번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발생하고 대신 거래는 정지됩니다. 내년에도 그게 또다시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죠. 굳이 이거를 얘들이 거래 정지시키려 작정을 했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아니, 왜 기술특례 기업인데 왜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그 적자 자료만 제출해도 살아남는데 그 자료를 안 냈다니까. 그 총무팀에서 문제지, 그거는. 자, 그렇게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마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술특례 기업이라고 다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특례 기업 적자는 괜찮은데 자료 안 내는 건안 돼요. 자료는 내야죠. 그거는 여기 룰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의 룰입니다. 그 룰은 지키면서 배째라를 해야지. 룰도 안 지키고 배째라 하면 그거는 안 되지.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를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뭐랄까 하락했던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보유 종목군에 대해서 좀더 보유를 하시면서 지수에 대한 반등을 좀더 지켜보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신규 매수보다는 본인의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가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강연회 때마다 많이들 오십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시는데요. 여의도에서 하는 만큼 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금은 제가 격양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좋게 봐주시고 뭐 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다 보면 한 번씩 목소리가 좀 높아질 때가 있어요. 톤이 좀 업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억양에 대한 문제예요. 제 절대 화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 내일 시장에서 좀 더 또 좋은 정보로 유튜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